자, 이렇게 해서 덩클님 대 세준님의 경기. 일단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둘 중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 덩클님들 세준님의 경기에서 2대1로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렇게 크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공격 뒤공격에서 지금 덩클님이 좀 많이 불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홍두약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준님이 일단 1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 두 번째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덩클님 대 세준님의 두 번째 경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스테이지 아닌가? 타운앤시티에서 진행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일단 세준님과 덩클님의 경기인데 일단은 아까 전에서는 약간 DDD가 하고 있는 뭐지 그 게임에서 약간 조금 안좋게 진행 뭐 약간 조금 핫 패턴을 모르는 그럴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덩클님인데 하지만 이제 슬슬 한 경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들어올지를 약간 좀 예측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기타가 상대방에 있는 도르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 가고 있는 가운데 폭탄을 던지고 일단 이번 게임에서는 데미지를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세준님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래도 뭐지 돌아올 수가 있었던 약간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르고 한번 맞을 때마다 데미지가 조금 많이 쌓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또 힘든다는 모습. 자, 그래서 폭탄으로 가고 있고 폭탄 그리고 폭탄 또 다시 한번 폭탄 한번 놀려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폭탄 던져보고 또 그냥 가지 않고 있어요. 굳이 갈 필요 없죠. 왜냐면은 그냥 굳이 안 해도 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도르고 한번 던져보지만 오히려 맞는 거는 최준님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폭탄 맞고 이러면은 윗 스매시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드 스매시하고 폭탄과 윗 스매시 나오는 폭탄과 함께 둘이 같이 맞으면서 덩클님이 첫 번째 스톡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대시 공격에서 18%의 데미지 줄 수 있고 아래 스매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시 공격에서 폭탄 한번 던져보지만 폭탄 한번 깔아두고요. 대시 공격 노려보지만 들어가지 않고 이거 잡히고 뒤쪽 던지면서 그 복귀왕의 상황 딱 겪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폭탄 아래쪽으로 던져보고 도르고는 하지만은 폭탄과 맞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려찍고 대시 공격에서 니키타는 니키타는 그래도 잘 했는데 공격 중립 공격하고 폭탄하고 같이 그 상쇄할 수가 있어서 그 맞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 벌써 두 번째 스톡 벌써 100%를 가고 있는 세준님. 니키타는 딱히 별거 없었고요. 그 위쪽에서 약간 위틸트로 노력이 있을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위스매시 한번 노려보고 다시 한번 폭탄 다시 한번 깔아두고 도르고를 계속 던져봐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폭탄들이 계속 캔슬시키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여기서 공주 악공격으로 따라올 수가 있었던 덩클님 1대 0이에요. 1대 1. 그리고 스톡 상황 따라오긴 했는데 세준님 많이 불리한 건 확실합니다. 아직 조금 불리해요. 아래스매시 노려보고 들어가지 않고 약간 공주 악공격 상대방 바깥으로 보내보고 싶었지만은 좀 멀리 있었고요. 약간 위틸트로 상대방 죽이고 싶었지만은 조금 천장이 좀 높다던가 뭐 어떻게든 간에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전전이 따라오고 있는 세준님 65%에서 위쪽에서 설마! 아니네요. 공주 위공격을 한번 때려보고 싶으면 들어가지 않고 사이드 스매시. 하지만 사이드 스매시 그런 공격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는데 공주 뒤공격! 여기서 게임이 반전. 세준님이 두 번째 스톡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하지만 공중 아래쪽
아래잡기로 상대방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 틸트로 상대방 마무리 짓는 덩클님. 이렇게 해서 경기는 이제 마지막 속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덩클님 대 세준이, 세준이는 덩클님은 마지막 속 경기. 자, 이런 30% 대 17%에 있는 퍼센트이긴 한데 지금 경기가 여러가지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얘를 찍고 아래쪽에서 폭탄 서브크를 하고 있고요. 더 뭐지, 덩클님 상 덩클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거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공도 이공 양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티트에서 폭탄 던져보고 또 다시 한번 던져보고 여러 가지 까르뚜기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미드 스매시는 노려보지만 들어가지 않고 폭탄 잡히고 뒤쪽에서 이러면은 복귀방의 상황. 공도기 공격. 마지막 위쪽에서 맞는 복귀방의 상황에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아래쪽에서 뒤쪽 던지고 니키타 오케이 니키타 맞고요. 이번 또 다시 한번 니키타. 한번 폭탄. 다시 한번 폭탄 자기 맞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도로가 맞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재고서 이제 한 방밖에 안 남은 상황. 진짜 서로 한 방입니다. 도르고 폭탄에서 서로 일단 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니키타는 도르고로 맞고요. 바깥쪽에서 맞는 도르고는 공중앞 공격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세준님이 2대0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돌았어요.